경교장에 울린 총성.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울린 총성은 평생을 조국 강복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백범 김구의 생명을 앗아갔다. 2층 집무실 남쪽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선생은 인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주한미군 방첩대. 주한미군 방첩대. 그러니까 한살에 미국이 열려뒀다는 그런 그 얘기. 방첩대 요한이자 이게 한국 방첩대가 아니라 주한미군 방첩대. 예. 육군 포병 소위 안드이가 쏜 네 발의 총탄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한 발은 인중을, 예. 또 한 발은 목, 다른 두 발은 앞가슴과 하복부를 뚫고 지나갔다. 선생의 죽음에 3천만 동포 모두 슬픔에 빠졌고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 후 7월 5일 효창원에 안장되었다. 경교장에서 벌어진 슬픔 끔찍한 그 사건의 그날부터 하긴 조물 국민장을 통해 영원의 안식처인 효창원에 안장되기까지 10일간의 모습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기나긴 조물 행렬. 여기 이 경교장이잖아. 그 당시 앞에 사람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건물에 있고 여기 와서 이제 앉아 있잖아, 그지? 경교장 앞에서 저렇게 총알 구멍 보이는 사진. 그 당시에는 다 흰 저고리 있고 김구 선생 조가 이은상 선생을 알지? 작사 김성태 작곡. 조가 이게 노래지? 허허 여기 발구르며 우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 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결에 이강산이 미친 듯 우는 소리를 님이여 듣습니까? 님이여 듣습니까? 이결에 나아갈 길이 어지럽고 아득해도 님 계시기로 든든한 양 믿었더니 두 조각 갈린 땅을 이대로 버려두고 천고한 품으신 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떠돌아 70년을 비바람도 세웁더니 돌아와 마지막에 광풍으로 치시다니 열매를 맺으려고 진흙꽃 어이리까 뿜으신 피어값이 헛되지 않으리라 헛되지 않으리다 3천만 울음소리 님의 몸 메고 가오 편안히 가옵소서 돌아가시옵소서 여절인 아픈 서름 가슴에 부담고 끼치신 님의 뜻을 우리 손으로 이루리다. 우리 손으로 이루리다. 예, 이거 보면 지금 현실도 요 정도로 지금 그때 같진 않지만 뭔가 우리 손으로 이루리다라는 얘기가 와닿지 않아. 뭔가 우리도 뭘 이뤄야 되는 이런 상황. 그것도 일본과 관련된 이런 상황. 참,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예, 그렇게. 70년이 넘었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와서 김구 선생님 영원이나마 뵙기가 우리가 부끄럽죠. 형님 여기 봐봐요. 사람들 읽어보면 7월 5일 6월 26일 날 여기서 서거하시고 7월 5일 경교장을 떠난 선생의 영구는 종로 내거리를 거쳐 서울 운동장에서 국민장을 거행했다. 국군의 조포를 시작으로 국기경의 애국가 봉창 국민장 장이 준비원인 식사와 양육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3천만이니까 인구가 지금보다 2천만 적은 상황이네. 선생은 자신이 뜸이 되기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분이셨다.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백범 선생을 떠올린다. 뭐, 한번 이리 와. 이게 지금 뚫고 여기 계시는 걸 뚫고 이게 그때 그 총알 구멍을 그대로 재현했나 봐. 이게
요리창에다가.